네, 수분 조절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피카에서는 이 부분에, 그러니까 골든 포인트 탑 부분에 있는데 뿌리가 굉장히 이렇게 살려놓으면 머릿결도 예쁘고 웨이브 자체도 스타일이 굉장히 럭셔리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뿌리를 많이 살리시잖아요. 근데 피카에서는 더블로 뿌리를 살리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슬라이스를 얇으면서 길게 떠주세요. 왜냐하면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피카에 13mm 140도예요. 위에서 아래로 놓으시고 수분 건조하시고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45도에서 압을 한번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빼면 뿌리가 13mm도 굉장히 많이 살지만 더블이에요, 피카는. 자, 17mm입니다. 17mm는 제가 160도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더블로 뿌리를 굉장히 많이 살려줘야 스타일이 되게 럭셔리하면서 예뻐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살죠? 그러면, 자, 제가 길게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탑 부분에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우리 두상이 직사각형은 아니잖아요. 굴곡이 있잖아요. 그대로 길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피카에 긴 아이롱을 가지고 하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네, 더블로 해서 뿌리는 살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으로 들어갈 건데 제가 피카에 19mm하고 22mm를 가지고 와인딩 디자인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골덴 탑 부분에 제가 4개로 와인딩할 거고요. 우측에도 3개, 자, 좌측에도 3개, 그래서 10개로 앞까지 하면 11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와인딩 해보겠습니다. 자, 네. 첫 번째 백파트, 골든 포인트부터 백파트까지 4개로 와인딩 한다 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19mm로 먼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는 어때요? 이렇게 해서 그냥 끝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끝이 다 들어갔죠? 다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아이롱 하실 때 여기 저희 피카는 옆에 이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딱 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덮개 아이롱을 딱 집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여기서 돌돌돌. 네. 아이롱은 제가 끈 상태에서 네. 겉에만 제가 180도로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160도, 160도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글러브가 끝까지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끝이 다 들어가면 여기 요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꺼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온이 되겠죠? 자, 저온이 되는데 제가 덮개 아이롱을 덮었어요. 그래서 위에는 조금 더 다려주면서, 네. 자, 재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수분이 건조됐어요.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네. 20mm, 세 번째 판넬. 자, 여기는 뭐 그렇게 크게 그 볼륨감이 없어도 되니까 제가 여기서는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빼겠습니다. 네 번째 판넬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하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자, 이거는 첫 뜸이 아니고 모발하고 빗하고 사이에서 건조가 한뜸 정도 수분이 날아가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뚝 이렇게 하고 올라와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나, 벌써 백파트에는 와인딩이 끝났어요. 네, 자, 네, 우측에, 자, 첫 번째 판넬이에요. 너무 피카는요, 이 봉이 길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아이롱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 또, 와인딩 하기 힘들다. 이거 편견은 벌어주세요. 자, 빨리빨리 돼요. 네, 어머, 벌써 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슬라이스 이렇게 길게 떠주세요. 자, 22mm예요. 피카는 봉이 길다 했죠? 네, 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꺼번에 다 잡아서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네,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거 보세요. 보이시나요? 네.
자,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세 번째 판넬 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어머, 벌써 다 끝났어요. 우측에 세 개 끝났어요. 좌측입니다. 좌측에 첫 번째 판넬 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끝났어요.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도 슬라이스를 길게 떠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와인딩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쉽죠? 네, 너무너무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카는요, 아이롱 하시기가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자, 세 번째 판넬. 네, 좌측에 세 번째 판넬입니다. 자, 피카의 이 아이롱이 기니까 아이롱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원장님들 보시기에도 쉬워 보이시나요? 원장님들도 다 같이 잘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와인딩 끝났어요. 보시면 예, 제가 아까 약속대로 하나 둘 셋 넷, 자 우측에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10개죠? 앞쪽에 하나 둘, 12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자 완전 건조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볼륨감도 뿌리도 많이 살고 예, 굉장히 예쁘죠? 네, 또 이렇게 해서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너무 예쁘세요, 고객님이.